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철수를 했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비가 와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우리 바로 집 뒤에 주방에서 일하면 딱 보이거든요. 유심히 봤더니 파래졌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저렇게 컸어요. 아,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한 주먹이나 캘까 했더니 많이 커가지고요. 쑥 올라와가지고 400g 정도 캤어요. 와, 푸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먹 정도 되면 쑥국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푸짐하게 400g이면 꽤 되거든요. 쑥이요. 저걸 그래갖고 제가 쑥버무리기를 했어요. 쑥버무리. 작년에도 몇번 해먹었는데 와, 한번 하면 아주 그냥 실컷 먹거든요. 한 이틀을 먹어요. 가족들 다 오늘 만들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범범범범범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날마다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아주 연한 쑥으로 쑥버무리 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바구니로 한 바구니가 되더라고요. 글쎄, 그래갖고 깨끗이 씻어서 식초 물에 잠시 한 10분 정도 담갔어요. 30분 담그면 너무 연하니까 저기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는 차가 안 다니는 도로니까 이거는 꽃말이 나물 한 주먹 또 캤어요. 조금 있더라고요. 그 이거를 잘 씻어서 놓고 그리고 이 쌀가루를 담궈서 쌀을 담궈서 한 두세 시간 담궈가고 건져서 믹서기에 갈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빠졌어요. 믹서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물이 막 새더라고요. 그래갖고 바꿨어요. 근데 아주 이제 잘 갈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쑥 그것을 이 뉴수가 한 티스푼하고 소금 한 큰술하고 해갖고 타서 2, 30분 담궈주면 좋대요. 그래서 한 20분 담갔는데 물을 많이 하면 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저는 깨끗이 씻어놓은 거니까 아까 식초물도 담그고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조금 넣고 중간중간 뒤집어 가면서 담갔어요. 그리고 쌀가루에 설탕하고 같이 소금 좀 넣고 해갖고 잘 섞어서 저렇게 이제 쑥하고 같이 섞어줍니다. 잘 섞어서 이 쌀가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맛있어요. 제가 레시피에 키로수를 써놨는데 그렇게 하면 아주 많이 쌀가루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덜 돼요. 양이 조금 쌀가루가 적어요. 그래서 쑥을 저는 이제 많이 먹기 위해서 조금 적게 했어요. 뭐 많이 만들고 싶으면 쌀가루를 2kg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해갖고 콩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위에다가. 왜냐면 그 맛을 한번 보려고 저거 노란 거 색깔. 그래가지고 섞어서 이제 위에다 넣어갖고 먹으니까 콩가루 넣은 것도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넣은 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식초 물에 그 뭐지 소금물하고 누슈가하고 담갔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안 담궜거든요. 담그고 하니까 정말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데 너무 설탕을 많이 넣으면 너무 달아도 못 써요. 그러니까 좀만 넣으세요. 여기 제가 양은 써놓은 거는 보통으로 썼는데 200g이 좀덜 넣어도 돼요. 왜냐면 슈가에다 담그니까 달게 드시는 분은 뭐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저렇게 해서 했더니 한 저는 한 20분, 23분 정도 쪘어요. 2, 30분쯤은 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요 찜기 옆에서 가족들은 거실에서 뭐 있는데 찜기 옆에서
아, 그냥 막 너무 맛있어갖고 한 대여섯 번을 먹었는데 배가 그냥 불러버린 것 같아요. 요거는 현미 쌀가루로 작년에 한 건데요. 올해는 현미 쌀가루가 많이 없으니까 일반미로 한번 해야겠다 해갖고 일반미로 했는데 요거 진짜 맛있어요. 아로니아 가루로도 하고 콩가루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밤 대추 넣어서도 해도 되고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면 정말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늘 먹었는데 오늘 촬영하고 바로 올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하고. 아,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정말 맛있는 거. 이거 이렇게 쌀가루를 많이 했을 때는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쌀이 많죠. 징하게 맛있어요. 아주 징하게 맛있어요. 여러분 쌀가루 많이 넣고 해보세요. 저 레시피대로 하면 아주 쌀가루가 풍족하게 많아서 좋아요. 저는 쌀을 덜 담궜기 때문에 조금 적었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쑥이 많으니까 쑥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쑥 된장국이요. 진짜 아우 쑥 그냥 저 오늘 쑥국도 먹었어요. 작년에 쑥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 그거 꺼내가고 어저께 제가 오후에 저녁 때한 1시간 5시에 가갖고 이제 캤는데 어저께 아침에 작년에 그쑥 냉동실에 있는 거 쑥국을 끓여서 먹었거든요. 그 이제 저녁까지도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쑥국 안 끓이고 쑥버무리를 한 거예요. 연하고 또 양도 많고 해서 적으면 쑥버무리를 못 하잖아요. 쑥국 정도밖에 한 주먹 정도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새쑥이 나올 때 드시면 너무 좋고 제가 꽃말이 나물 아까 한 주먹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나물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양념 딱한 가지만 넣으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기가 막힌 꽃말이 금방에. 봄나물 무침. 하하하하.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우리 함께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더보기 들어가면 쑥 요리한 거 제가 밑에다 넣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